안녕하세요. 내롱TV의 내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다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러닝을 할 때나 트레일 러닝을 할 때에는 꼭 제가 신경을 쓰고 꼭 빼먹지 않으려고 하는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운동할 때꼭 필수로 절대 빼먹지 않으려고 하는 모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시엘르 에스테틱이란 브랜드입니다. 가지고 온 모자는 총 4가지예요. 시엘르 에스테틱이라는 모자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워낙 또 땀이 많은 체질이어가지고 모자를 안 쓰고 뛰게 되면은 땀이 다 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앞머리가 막 미역줄기처럼 막 머리에 붙어버리기도 하고 햇빛, 자외선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운동복 입을 때 포인트를 하나 주기에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자는 굉장히 또 집에 많이 있는 편이라서 시엘르 브랜드를 제가 접해보고 다양한 종류와 일단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가 굉장히 많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성이 뛰어나서 트레킹이라든지 러닝, 어떤 활동에서도 쓸수 있는 최고의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채색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검정색 모자는 집에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바깥생활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백패킹을 갈때 아니면 평상시에도 제가 쓰고 싶어가지고 검정색을 골랐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많이 쪼여놔가지고 괜찮죠? 지금 시엘르 브랜드의 고캡 디자인이고요. 평상시에도 잘쓸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 디자인을 가장 먼저 골랐고 이걸 쓰고 13K 나가가지고 뛰었었는데 모자가 굉장히 가볍고 마지막 3K 남았습니다. 땀에 많이 젖었을 때도 빠르게 건조가 되는 게또 장점이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모자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러너분들한테 사랑받는 디자인이라고 해요. 앞에 챙도 굉장히 단단하고 여기 앞에도 잘 잡아주고요. 얼굴에 맞춰서 캡을 이렇게 커브를 틀수 있는 모자도 있고 이렇게 좀 빳빳하게 나오고 그냥 이렇게 곡선 형태를 유지하는 모자 이렇게 두 타입이 있는데 부드러운 타입은 아니고 약간 챙이 빳빳한 소재를 저는 골랐고요. 실제로 제가 운동복을 입고 왔고, 모자에 조금 잘 어울릴 수 있게 제가 복장을 입고 나오긴 했는데, 잘 어울리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쓰고 10km, 10K를 뛰었는데, 또 머리를 또 이렇게 올리게 되다 보면은 앞머리가 자꾸 막 흐트러져가지고, 진짜 막 앞머리 칠릴레 팔릴레 되는데, 운동 끝나고도 이대로 폼이 유지가 되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또 다른 걸 한번 써볼게요. 색상이 무난해서 골랐고 자외선을 차단해줄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뜯어서 일반 고캡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자입니다. 뜰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짠짠. 근데 한번 제가 이걸 써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약간 뭔가 써보니까 좀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내 캐릭터가 달려있으면 시원한 느낌도 줄수 있고 자외선 차단도 되기 때문에 산이나 그늘이 없는 환경에서도 장거리 러닝할 때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LSD 훈련할 때 좋죠. 저도 조만간 지금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한번 써보고 뛰어봐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제 내 캐릭터를 한번 탈부착을 해볼게요. 또 다른 모자가 또 탄생이 돼버렸네. 둘레에 맞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핀캡의 활용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보여드릴 모자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모자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바이저 캡입니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약간 챙이 좀 짧은 편이에요. 짧은데 이유는 눈부심도 방지를 할수 있고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챙을 좀 짧게 만든 것 같아요. 반사빛, 반사 디테일을 밤이나 낮이나 이른 새벽이나 완벽하게 훈련할 수 있는 모자인 것 같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데 해가 일찍 뜨지가 않더라고요.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바이저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머리를 묶어야 될것 같아요. 머리끈이 없는데.
머리를 푸는 것보다 머리를 묶고 쓰는 게 여성분들을 많이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저 괜찮은데요? 아, 좀 잘 어울린다. 괜찮다. 머리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데 머리끈이 없나? 머리끈이 있으면 이렇게 묶고 써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바이저 저는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시엘르 브랜드 네 가지 종류의 모자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달리기 좋은 날이 오고 있는데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치지 마시고 네,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